자, 그러면 이제 현재까지 제가 중국어 문장, 중국어로 자기소개하는 문장을 스무 문장을 만드는 게 이번 주 숙제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제가 지금 문장 1번, 1번 문장, 나는 지식테이너다 라는 뜻의 한자를 썼고요. 아니, 중국어를 썼고요. 두 번째, 한국 나이 3땡. 세 번째, 1987년생. 네 번째, 토끼띠. 다섯 번째, 생일은 7월 24일. 여섯 번째, 별자리는 사자자리. 일곱 번째, 혈액형은 O형. 여덟 번째, 여친 없음. 아홉 번째, 키 162. 열 번째, 몸무게 62. 네, 60이라고 하면 62kg이에요. 그리고 11번째, 방송에서 다루는 역사 이야기를 방송한다. 그리고 12번째, 스포츠 경기를 중계한다. 13번째, 단거 좋아한다. 14번째, 게임 스토리 좋아한다. 게임을 좋아한다기보다 게임의 스토리를 좋아한다. 그렇고, 이제 15번째 문장을 써야 되는데요. 글쎄요. 이 15번째 문장, 뭐를 써야지 좀잘 썼다는 소리를 들을까? 이제 좀, 국면을 좀 전환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좀, 약간 어떤 식으로 좀 국면을 전환해 볼까 약간 그런 걱정이 있는데, 리아이 어떤 문장을 좀그 그래서 나 집에서 방송해. 그거를 한번 해서. 아니다. 좀 애매하다. 그리고 영화 좋아한다고 할까? 我喜欢. 我喜欢 영화. 我喜欢 看电影。그리고 둘, 셋. 그러면 영화 보는 거 좋아함. 아, 이거 이어폰 계속 신경 쓰여. 영화 보는 거 좋아함. 한국사 능력 하는 거면요, 어느 급수를 보느냐에 따라서 쉬운지 어려운지가 좀 다르거든요. 초급, 중급, 고급이 있는데, 초급은 초등학생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급이 아마 수능하고 수준이 좀 비슷할 거예요. 옛날에는 한능검 중급이 수능보다는 쉬웠거든요. 근데 요즘 수능이 한국사가 쉬워져가지고 수능이 그 문과생들만 볼 때는 그 서울대가 인문사회 계열이 필수여가지고 서울대 문과생이 필수여가지고 그때 그 변별력 때문에 좀 어려웠었는데 그 한국사 영역이 의무로 바뀌고 나서는 그 수능 한국사가 좀 쉬워져서 중급이 약간 수능 난이도하고 비슷해요. 아니면 중급이 조금 쉽거나. 그리고 고급은요. 고급은 수능보다 어렵다 보시면 돼요. 고급은 수능보다 어렵고, 약간 대학에서 그 교양 수준, 대학 전공 수준 말고 대학 교양 수준. 그리고 사실 한등검은요, 문제 난이도보다도 솔직히 체력 싸움이에요. 초급은 40문제 풀어야 되고, 중급, 고급은 50문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체력 싸움이에요. 한 시간 주겠죠? 50문제 한 시간이면 수능보단 좀 빡세다. 수능은 30분에 20문제인데. 영화 보는 거 좋아함? 16번. 我喜欢. 허카페이. 커피 마시는 거 좋아. 그리고 17번 문장. 아, 근데 지금 어쩌다 보니 지금 벌써 4시 반이 됐는데. 아. 침대에서 자면 못 일어날라나? 의자에서 자야 되나? 그 다음에 SNS가 그리고 와우 워시환 이야기하는 거 좋아. 이야기하는 거 좋아한다고 써야 되겠다. 17번. 워시환 쇼. 쇼쪼아.
이야기하는 거 좋아. 그리고 18번. 끄적이는 거 좋아. 워시환? 글쓰다? 그냥 사전 검색할게요. 귀찮다. 글쓰기. 写作。시에쥬어 이렇게 쓰는 건가요? 시에쥬어 글 쓰는 거? 글 쓰는 거 좋아. 19. 我喜欢 촬영. 我喜欢 拍戏. 촬영하는 거 좋아. 근데 20번 孤独，穷。我很。我很。我很
시옹 워헌지옹 그러면 오케이 외로움 끝 다 썼다 스무 문장 다 썼다 다 썼어요 스무 문장 자 스무 문장을 다 썼어요 여러분들 자 워스 지시펀트 나는 지식 테이너예요 워 찐옌 산스 산수이 나이 3땡이구요 워스 이지우 빠지 이지우 빠지 니엔 주시옹더 1987년생 그리고 워슈 투 토끼띠 그리고 워더 쇽느스 워더 쇽느스 지위에 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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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하오 생일 7월 24일 그리고 워스 시지주어 별자리 사자자리 그리고 워스 오싱쉐 혈액형 O형 워메이오 니폭요 니폭요 8번째 문장을 썼는데 여친 없음 이거를 뒤에 19번째 문장 여친 없음 외로움 이렇게 연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워스 이미 리우 얼 가운 키 162 그리고 워스 리우스 얼 공진 몸무게 62 그리고 워츠보 리쉬추아 역사 얘기 방송하고 그리고 워츠보 비사이 스포츠 경기 중계하고 워시환 츠티엔차이 단거 좋아하고요 워시환 완르 유시추아 게임 스토리 좋아하고 그리고 워시환 간디에닝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워시환 허카페이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하고 워시환 슈어추아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워시환 시에추어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워시환 파이쉐 촬영하는 거 좋아하고 자 그리고 워메이오 뉴폭요 여친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워헌지용 외로워요 딱 20문장 완성 자 그러면요 저는 여기서 방송을 좀 빨리 마무리를 하고 한 그래도 지금 나 바로 쉬면 한 7시간, 8시간 정도 쉴 시간이 있는데 문제는 그 정도 쉴 시간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동영상도 올려야 되지 그 뭐냐 동영상도 올려야 되지 뭐 각종 작업하려면 지금은 뭐 쉬는 시간이 없을 것 같네요. 별로 어쨌든 저는 최대한 빨리 작업을 끝내고 이제 쉬러 가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따가 그 4시에 그 컬처 삼국지 페이님 방송에서 여러분 만나기로 해요.